먼저 문제를 풀어주세요. 8% of B is C.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은 of는 보통 곱하기 times로 바꿔주면 되고 is는 equal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걸 식으로 써보면 B times A percent equal C로 써줄 수 있고 A percent는 A over 100, 100분의 A니까 B 곱하기 100분의 A equal C라고 식을 써주면 돼요. 문제를 볼까요? 여기서 구하는 게 what percent니까 이것을 x percent로 놓고 is는 equal, of는 times로 바꾸면 이걸 식으로 쓰면 17 equal 25 times x percent. 여기서 x percent는 x over 100으로 바뀌니까 17 equal 25 times x over 100 써주고 25랑 x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식은 27 equal 25x over 100이고 양쪽에 100 over 25를 곱해줘야 x만 남으니까 이렇게 심플리파이를 해주시고요. 그럼 x만 남죠. 자,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x, 왼쪽에는 100 times 17 over 25. 계산기로는 100 누르고 times 17 divided by 25 하면 6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68이고 구하는 게 what percent니까 68%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죠. 68%. 자, 2번은 what, 이 x라는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is는 equal, of는 times라 그랬죠? 그러면 x equal 74 times 15%. 여기서 15%는 15 over 100이니까 x equal 74 times 15 over 100. 계산기로 해줄게요. 그러면 74 times 15 divided by 100 하면 11.1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그냥 넘버겠죠? 그 다음 문제는 one number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x로 두고 of를 times 그리고 is는 equal로 두면 돼요. 그러면 x times 86% equal 100. 그럼 여기서 86%는 86 over 100가 되니까 x times 86 over 100 equal 100. 그러면 양쪽에 100 over 86를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심플리파이가 되니까 왼쪽에는 x만 남고 오른쪽에는 100 times 100 over 86. 계산기로 해보면 x equal 100 times 100 divided by 86 해주면 답은 116.28이 나오네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 percent of B is C 이런 문제를 구할 때는 of를 times로 is를 equal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B times A percent equal C 이렇게 써주면 B times A over 100 equal C가 되겠습니다.